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18편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118편 19절 시편 118편 19절 의의 문들을 내게 열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주를 찬양하리라. 이것은 주의 문이라. 의인이 그 안으로 들어가리라. 주께서 나를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여기서 전주에 그 두 가지 문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했어요. 의의 문들, 복수로 나오죠? 그 다음에 주의 문, 단수로 나와요. 의의 문들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들을 말합니다.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는 대활란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 있고 새예루살렘이 있어요. 거기에 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의 그 문들이 나와요. 문들. 그래서 그 문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의로운 자들이 들어간다. 지금 이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그래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것의 성문들은, 그렇죠? 이게 복수문이죠.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습니다. 그들의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저렇게 의인들이 들어가는 것들. 그 문을 말하는 그 의인들이 들어간다. 그것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 만이라.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 22장 1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그렇죠? 그 문들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의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계명들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진 거죠.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그 영생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 영원히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생명나무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3장 22절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에 가시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다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혀 계명을 지킴으로써 거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는 생명나무에 나오는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는 이거랑 지금 다르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9절하고 10절. 이게 이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하고 또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 어린 양의 아내, 세율살렘. 이 세율살렘의 문들이 동편의 세 개, 북편의 세 개, 남편의 세 개, 서편의 세 개 이렇게 열두 개의 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지 그 땅의 그 민족들처럼 그 와가지고 그 열두 대문을 도와가지고 주님께 경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열두 대문이 있고 지금 이 열두 대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열두 대문이 동편에 세 개, 13절에 동편의 문이 세 개, 북편의 문이 세 개, 남편의 문이 세 개, 서편의 문이 세 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구원받은 그 민족들이 들어오는데 그 성문을 통해서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렇죠? 여기에 지금 권리를 갖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 권리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죠. 네. 여러분 천년왕국 때 예를 들어서 의인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렇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민족들 중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래서 달마다 열두 가지 과실을 맺으니까 매달 한 민족씩 들어서 열두 민족이 열두 지파에 의해서 이 세상이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매달 한 민족씩 들어가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어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야. 여러분은 주님과 같이 새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성문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 거기 의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지. 열두 가지 과실을 맺으면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그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편 118편에 그 문들로 이제 들어가서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 그 다음에 시편 118편 20절에 이것은 주의 문이라 의인이 그 안으로 들어가리라 했어요. 주의 문, 이거는 주의 문이라 단수라고 주의 문. 에스겔서 44장 보세요. 에스겔서 44장. 그래 우리가 이런 것을 봄으로써 천년왕국 때나 그 다음에 영원세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에스겔서 44장은 천년왕국 때의 문이에요. 천년왕국 때 에스겔서 44장. 아까 우리가 본 것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지금 에스겔서 44장의 주의 문은 뭐예요? 천년왕국. 에스겔 44장 1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동쪽이 바라보이는 바깥 성소의 대문이 있는 길로 데리고 돌아가시니 그 문이 닫히더라. 동쪽 문이 닫힌 거예요. 동쪽 문이 닫힌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대문이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것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들어갔으며 그러므로 그 대문은 닫혀 있으리라. 그 대문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라. 통치자가 그 대문에 앉아서 주 앞에서 빵을 먹으라. 그 대문의 현관길을 통하여 들어가서 같은 길로 나갈 것이다. 그 대문은 주님이 들어가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과해서 들어가다. 여러분 예수께서 43장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들어와요. 동쪽. 43장 1절 2절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통로가 지금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동쪽 문을 향해서. 43장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대문, 즉 동편을 향한 대문으로 데려 왔는데 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의 길로부터 임하였으니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으며 땅이 그의 영광과 함께 빛나더라. 그렇죠? 4절에 그 전망이 동쪽을 향한 대문길을 통하여 주의 영광의 그 전으로 들어오더니 그래서 동쪽 이렇게 나온다. 그 지금 사도행전 1장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다 무너져가지고 뭐만 남아있어요?
그 동쪽 문만 남아 있는 거 알죠? 월 벽이 동쪽 문이 남아 있는데 동쪽 문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막혀 있다 시멘트 완전 그걸 못 들어가요. 그걸 부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못했어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성경에 나오는 말이 그대로 된 거예요. 지금 에스겔 44장에서 모르겠어요. 주님이 들어가서 문이 닫힌 상태로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닫혔냐면 모세들이 그 성경에 주님이 동쪽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그 문을 걔네들이 일부러 막아버린 거예요. 모슬렘들이. 그리고 그 앞에다가 묘지를 만들어 버렸어. 왜 거룩한 분이 그쪽을 안 통과냐. 이 모슬렘 애들도 성경을 보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없애려고 그 나중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그거를 동쪽 문을 열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여러 부류들이 시도를 했는데 지금도 동쪽 문이 완전히 막혀진 상태로 있다. 그 희한하죠. 에스겔 44장에 예언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여 너희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고 하더라. 그 후에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갖고 안식이라 했어. 이 올리브 산하고 그 성전하고 들락날락 하는 게 무슨 문이에요? 그게 동쪽 문이에요. 동쪽 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 동쪽에 있는 그쪽으로 오시면 동쪽 문으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로 들어가지.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보면 그래서 그게 주의 문이다. 재림과 관계고 천년왕국 때 통치자가 거기서 주님을 섬기다. 천년왕국 때는 통치자가 프린스가 누구냐 하면 누구예? 다윗이고 킹은 예수님이에요. 그래?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의 발이 이게 재림이에요 지금 1, 2, 3절은 그죠? 와가지고 민족들 치죠?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어디에? 동편이에요 동편. 그쪽에 주님이 나중에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왔다 갔다 하고 겟세마네 가시고 기도하시고 올리브산 이게 다 동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산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그쪽에서 올리브 산 위에 서신 다음에 동문을 통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성경에는 그 동쪽으로 주님이 재림하신 영광의 그 모습이 예수께서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그 시편 24편 24편 시편 24편 성경이 얼마나 정확해요. 주님이 오시는 길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동편문을 지금 깨려고 해도 못 깨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데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렇죠? 그래서 행위권이라 행위권 우리 교회 시대랑 전혀 상관없어요. 왜 자꾸 내가 이거 강조하냐면 시편이 모든 것을 가톨릭하고 외 모든 사람들은 이걸 다 뭘로 가르쳐요? 교회 시대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 시편은 지금까지 우리가 118절까지 공부했죠. 거의 다가 초림보다도 제일입니다. 천년왕
대할라. 그렇죠? 그래도 풀 수가 없는 거잖아.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풀어야 돼, 이건 그 사람들은. 교회 시대에 이거를 행위권으로 가르치는가? 아니면 그냥 영적으로 가르치는가? 아, 이거는 순결하다는 건 이런 뜻이고, 뭐 이런 뜻이고, 거룩한 건 이런 뜻이고. 행위권을 안 가르치려면 그렇게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 비유적이나 영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행위권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아니면 비유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 그러나 이거는 시대별로 나누어 보면 행위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대환란과 천년왕국 때는 행위가 있어요. 깨끗한 성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에 자기 원을 들어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니 오 야곱이여 내 얼굴을 찾는 자라. 셀라 너의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라. 너의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8장 한번 보세요. 성경에 동쪽하고 북쪽을 얘기를 해요. 북쪽은, 동쪽은 이 세상에 있는, 지구에 있는 주님의 문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주님의 문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북쪽이요, 북쪽. 그래서 성경의 에스겔서에 북쪽하고 동쪽 문이 자주 언급이 되는 것이 예레미야서 8장, 에스겔서 8장 예레미야를 보고 찾고 있으니 에스겔서 8장 어쩐지 8장에 아무것도 없어. 동쪽 문이 안다고. 에스겔서 8장 3절부터 보면 그가 손에 형체를 내밀어 내 머리 한타를 잡고 그 영이 땅과 하늘 사이로 나를 들어올리어 하나님의 환상들 안에서 예루살렘을 이끌어 북쪽을 향해 바로 안쪽 때문에 문에 북쪽을 향해 계속 북쪽에 내 말이 많이 나고 5절에도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해 인자야 이제 북쪽을 향한 길로 내 눈을 들라. 그 다음에 북쪽을 향한 길. 그 다음에 14절에도 그때 그가 나를 북쪽으로 향한 주의 집에 내 문들이 이끌어 데려오시다. 그 다음에 9장 2절에도 보라 6살에 북쪽을 향해 있는 윗대문 길로부터 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북쪽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죠? 북쪽에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나오고 다시 11장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그 영이 나를 들어오는 동쪽을 향해 바라본 주의 전에 동쪽 때문에 나를 데려오셨는데 동쪽이 나오죠? 그 여러분 성경에 에스겔서 보면 그 동쪽 이제 북쪽 이렇게 나오는데 북쪽은 하늘 주님이 계신 곳이고 동쪽을 얘기할 때는 이 지상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의 문들하고 주의 문을 통해서 어떻게 천년과 그 다음에 영원 세계에 세계선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다시 보세요. 시편 118편 그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전혀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복음을 전혀 가르칠 수 없는 거죠. 왜? 그 행위권 쪽으로 자꾸 나오니까 성경. 근데 그것은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자 20절 이것은 주의 문이라 의인이 그 안으로 들어가리로다. 21절 주께서 나를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것이로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다니엘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니엘서부터 보세요.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지금 머리돌, 여러분 캡스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1불짜리 보면 피라미시 있죠. 그 위에 머리돌이 없고 눈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머리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그런 모양은 피라미드밖에 없어요. 코너에 있는 것들이 어딜 갔나 맞힐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그런 형태에서는 캡스톤이 코너스톤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캡스톤이 주님은 성경에서 스톤, 그 다음에 반석 이렇게 나오죠? 네, 반석, 스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그 스톤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한다. 다니엘서 2장 34절을 보면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인간이 만든 게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러분 타작마당에 쭉절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간 것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그래서 해석은 44절에 보면 이들 왕들의 때, 그래서 대화할 때 적그리스도 왕국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 예언하신 거죠.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아 한 왕국을 세우시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오.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입니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살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애매하고 그 해석은 모르겠나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 사람들.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다. 무슨 말이야 지금. 다니엘서 2장 34절에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은 그 예수님을 말하는, 그 예수님이 와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왕국을 만든 거죠. 적그리스도 왕국.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 마태복음 21장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 사람들은 그 전천년주의를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전천년주의를 믿게 되면 자기네들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되고 결국에 그 왕국은 이 돌로 무너지는 것을 아니까 전천년주의를 믿는 자들은 완전히 이단식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버려요. 육군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 제가 한번 그 스크립처 가져와서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고 있죠. 그 리포트 논문이 뭐라고 썼냐면 전천년주의자들이 있으면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 그걸 벌써 걔네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천년주의자들을 믿는 자들은 서포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와서 박해를 해가지고 없애버리면 걔네들이 있는 하나 안 된다. 이게. 마태복음 21장 42절. 다 알고 있어요. 다 알면서도 그 짓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성경에 있는 거 다 지나가 꿰고 앉아있으면서도 반대하는 거예요. 하수는 믿지 않는 거예요. 애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것 뿐이지 우리처럼 믿지 않는 거예요. 설마 진짜 예수의 왕국이 도래할까?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그렇다니까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유엔을 전 세계를 하나로 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 어디서 부탁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지.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돌 위에 떨어진 사람 부서질 것이요. 초림이야, 초림. 예? 그 다음에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로막아, 재림이라. 그러니까 초림하고 재림이 다 나온 것이. 그래서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2장 보세요. 베드로 전서 보세요. 성경은 정확하죠. 어떻게 되고 어떻게 쓰러지고 다 알면서도 쓰러진다고 그 돌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다 쓰러지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박살 부서지는 거예요.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3절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느니라. 사람들로부터는 정녕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왔습니다. 주님이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 그래서 이 돌을 버렸다.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재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여기 나옵니다. 시편 118편에서 예언한 게 이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렇죠? 실족하게 하는 돌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그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인 자들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못 받고 가야 되지.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구원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 전파하면 받아들이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구령하면 받아들이냐. 그 사람들의 거치는 방식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 걸려 넘어져가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선택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헛소리고 하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까.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문을 열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자들은 닫아버려. 그 간단하잖아. 그거 뭐 어려워. 요새 칼빈주의 아니면주의 하나 여러분들 머리가 아플 거야. 그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건데 그거 가지고 싸우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걸 해보해야 되니까 그걸 하는 거지. 걔네들 그 책 그 이렇게 두껍게 쓰고 저렇게 두껍게 쓰고 다 이거 보면 그냥 헛소리만 계속 하는 간단한 거야. 말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거기에 있는 거지. 뭐 미리 예정된 무슨 뭐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주고 무슨 앞서가는 은혜가, 뒤서가는 은혜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헛소리들 아 짜증난다고 여러분들 그런 책들 보면 그게 마귀들이 한 거예요. 왜 그냥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간단하게 사도들처럼 간단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거기에 달린 거다 이렇게 말 못해. 왜 무슨 쓸데없는 소리들로 해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코피 터지는 거 싸우는 거예요. 칼빈주의랑 얼미니엔주의자들 쓸데없이 그런 용어들 만들어가면서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다 읽어보면 다 개소리 멍멍이라 개소리. 아무 쓸데 없어. 진짜 읽으면 시간이 아까 내가 그거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원문들 보고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는데 그 나중에 하루 종일 그거 하고 나서
아이고 아까워. 그렇지 못 그랬어. 그래서 가르쳐놔야 돼. 우리가 올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들이 없어. 아주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사람들 이름. 그 사람들 쓴 거 보면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그런 거 보잖아요. 다 잡아낸다. 얘가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랬어. 얘가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 가지고 시간 다 보낸 거야. 평생을 그렇게 보낸 거였어. 마귀한테 걸린 거지.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구령이나 하지. 자 다시 보세요. 시편 118편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거친 돌이 되어버린다. 22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3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것이로다. 그렇죠? 놀랍다.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놀라지도 않아. 뭐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몰라. 여러분이 나가서 거리에 설교할 때 지들이 그 돌에 걸려가지고 지옥 가는데 지금 전혀 모르는 거야. 우리는 알지. 아 걸려 넘어졌구나. 여러분이 말씀을 줄 때 완악하게 여러분 받아들인 사람 아 이것도 걸려 넘어졌고 이것도 걸렸구나 이것도 걸렸구나. 우리는 그 사람도 모르니까 자기가 걸려 넘어진다. 24절 이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목사는 이게 그 주의 날이래. 주의 날 어? 일요일 그렇게 가르치고 앉아있다고. 이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니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리로다. 그건 말이 안 돼. 27절에 와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신 분 주시니 끈으로 희생제물을 제단불 들에 멜지라 그랬어. 아니 지금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끈으로 희생제물을 제단 뿔들에 맸어? 지네가? 말이 안 되냐? 진짜 매고 싶어. 제단 놔가지고 조용기서부터 끈으로 사방에다 뿔에다가 그냥 에? 그쵸?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이거는 지금 재림이에요. 재림하시고 지금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 이런 식으로 희생제물을 제단 뿔에 매는 그런 것을 말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한번 읽어보면 가가야 가가. 이거 지금 교회에서 주의 날이래 이게. 아, 사실 이게 안식일이에요. 주님께서 정한 7일 마지막 7일 천년 안식일이라 안식일 주님께서 1일이 천년이죠. 지금 6일 끝났죠. 이날이 이제 7일째 시작한 진짜 안식일이 됩니다. 그때 천년왕국 이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은 주의 날 일요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택도한데. 그 다음에 25절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지금 구원하소서. 그 여러분 아니잖아. 응? 여러분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지금 번영케 하소서. 이런 건 또 좋아해. 번영케 한다 그랬어. 지금 번역해 주십시오. 지금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고 이 구절 가지고 지금 사기 쳐먹고 있다. 이거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로마서 11장에 나와요. 로마서 11장 보세요. 하나만 보고 가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시대별로 나누지 않으면 엄청난 그런 이단들이 나온 줄 알아요. 그러니까 번역해 지네 구절로 사용해 먹는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번영된다. 3중복음, 4중복음, 5중복음, 공짝자복음 뭐 별거 다 나오는 거야. 그거 조용히 쓴 책 보면 웃긴다고. 아, 1박자, 2박자, 3박자 다 이런 게 구원, 그 다음에 복받고 뭐하고, 뭐하고 그게 다 이런 구조들 가지고 구원받고 번역해 나는 거야.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왕국이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라고 이거. 이거라고요. 민족적 구원을 얘기하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지금 구원하소서.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지금 번영케 하소서.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거지. 어떻게 교회 지금 수봉교회를 말하는 거냐고 이게.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 자 여기까지 하죠.